Captain Jack tonight, we are getting steady. PSP Win Toy. Part 2, Lesson 13. Test. Okay. So, are you ready, cocaine crab? 더위를 많이 타나요, 원래? 모르겠어요. 그거 몸은 그 모르겠는데 얼굴만 덥네요. 아, 왜 이러지? 몰라요. 예. 아니, 얼굴이 열이 난다, 그러니까 그게 생각나네요. 예. 저 학부모님들 상담을 해보면, 얼굴이 이렇게 열이 오른다. 아, 왜 얼굴이 열이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 좀 충격받지 마시고 이러시더라고. 아, 요새 폐경이라. 그런 건 아닐 텐데. 예, yeah, all right. Yeah, I'm just kidding. Yeah. Question number one. Who put this box here? A. He's my manager. B. You can use them. C. Nancy did. Answer. Huh? Okay, good. C. Your next one. Question number two. How was your meeting? A. They were successful. B. Yesterday morning. C. Very good, I think. 차리. 예, 와우, 굿. 예, 굿 잡. Question number three. What would you like to have? A. I ate a small hamburger. B. Yes, the food is delicious. C. I haven't decided yet. 차리. 예, 굿. Question number four. Are you ready to leave? A. Of course I can. B. Yes, I do. No, not yet. 브라보. 오케이, 다 찰리였습니다. All answers are 찰리. 오케이, number one. Who put this box here? 오케이, meaning? 누가 박스를 옮겼지? 이거 보니까 그거 뭐지? 후프터 치즈가 떠오르네요. 옮겼지, 누가 치즈를 옮겼지? 옮겼지. 보다 조금 바꿔볼게요. Who put this box here? 누가 박스를 여기서 옮겼지? 이거 아닌가요? 옮겼다는 아닙니다. 옮겼다는 아닙니다. 아, 여기다 갖다 놨지. 예, 그렇죠. Who put? 뒀다가 되겠죠. Alright? 네. 네. 옮겼다는 뭐죠? Move가 되겠죠. Move. 아, 그렇구나. 아, 예. 그렇다면 누가 치즈를 옮겼지? 네, 그렇죠. Who put this box here? 옮겼다, 옮겼 니가 되려면 who moved 되겠죠. Who moved 되겠는데요. 네. He's my manager. You can use them. Nancy did. 뭐 전부 문제 안 되겠습니다. 문제 안 되죠? 네, 그거 매니저는 그거 왜안 됐을까요? 그거 뭐지? 사실 둘 중에 좀 고민했어요. He's my manager. His. 예. 디스. It. 만약에 이게 되려면은요. 이게 될수 있는 가능성은 his가 아니라 it was. 그건. 예. Who put this box here? 자, 요거는 정리해 봅시다. 아, 그렇게 한 사람은 내 매니저야. 네. That was my manager 되겠죠. That. 이해되십니까? 까지는 되겠습니다. It는 일단 사람을 안 봤고요. 틀린 건 아닌데. 네. 틀린 건, It를 사람을 물을 때, Who are you? 그러지. 예. 뭐, It를 물어보면은 일단은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it도 사실 성립이 가능해요. 영화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안 나오는데. 그러나 정석적인 이런 토익 문제나 포멀한 대화에서는 뭐 거의 모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죠. 그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모욕이에요? 거의 모욕이죠. 이제 it는 사람으로 안본 겁니다. 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it랑 대응되는 의문사가 바로 what이 되겠습니다. 근데 트로 끝나죠. 예. 엑스맨, 울버린의 탄생인가요? 영어 제목이 아닌데, Wolverine's Birth인가? 뭐, Wolverine's, 뭘, Begin인가? 모르겠는데요. 그 보면, 울버린, 어릴 때 울버린 나와요. 기억납니까? 아, 그거는 영화를 못 봤어요. 아, 오케이. 예. 설명해 주세요. 예,
하여튼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아버지를 죽였어요. 어린 울버린이 쿠시 이렇게 나와가지고 알죠? 이 나온 거 알죠? 예, 이제 알죠? 예, 해가지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 손톱 나오는 거 쿠시 이렇게 나왔어요. 아버지 죽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엄마가 이제 눈이 동그라져서 너무 충격을 받고 묻죠. 예, What are you? 이렇게 묻죠. What are you? 예. 모욕의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너 정체가 뭐냐라는 예. 존재 자체의 의문까지 포함해서 what으로 물었습니다. 아, 너 뭐냐? What are you? 예. 그 보면은 아 사람을 what으로 할 수도 있구나.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런 데는 안 나옵니다.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예, 가지고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조금 더 가볼게요. He's my manager. 이제 그건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옮긴 사람 That was my manager가 가능하겠고 He's 그는 우선은 뭐가 틀렸냐면 그는 여기서 그는이 돼버리면 우리말로는 아 그거는 그 사람은 내 매니저야 그 한 사람은 내 매니저야 되는데 우린 보세요. 우리는 비약이존 합니다. 한국어는 논리적인 연결이 떨어져요. 한국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보세요. 그 누가 그거 갖다 놨냐 했는데 그 박스를 옮긴 그는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렇게 한 그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생략하고 한국어는 그는 내 매니저야. 한국어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분명히 중간에 비약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는 내 매니저와 그 다음에 누가 갖다 놨느냐 그 사이에 말이 없어요. 영어는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영어는 중간에 반드시 연결해 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예. Who put this box here? 예, 그렇게 한 사람 바로 그렇게 한 사람 그렇게 한 그 사람은 이란 뜻으로 최소한 that은 나와줘야 됩니다. That was my manager. 이해됐습니까? 아, 네. He는 여기 앞에 Who put this box here를 지칭할 수가 없어요. He는. 예. 그렇게 한 그 사람하고 he가 연결이 안 됩니다. 바로. 이해됩니까? 예. 아, 네. 그게 첫 번째 문제고, his,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Who put this box here? 자, 현재 과거. 시제. 현재 과거. Who put box? 그 과거? 예, 어떻게 알았죠? 그거 뭐지? 그, 현재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도 생각은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 문장상에. 근데 사실 put은요 과거하고 현재하고 다 똑같이 생겨서. 자 이게 지금 문법적인 엄청난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현재. 이렇게 가면 RC 파트 5에서 이런 유사 문제는 다 틀린다고 보셔야 되는데 이거 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봅시다. 자, he가 나왔어요. he. 야, 현재형 넣어가지고, 축구한다 만들어 볼게요. 현재형 넣어가지고, 그냥 축구한다. 진행형 말고, 현재형. 자, 빠르게. 그 사람이 축구한다라고요? 예. 축구한다가 동사로 뭐였지? 그냥 사커인가요? 아, 너무 오래 걸려. 예. 아무렇게나 해보세요, 아무렇게나. 히사커 아닌가요? 예, 예, 안 되죠.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 자, 축구 경기를 한다 해볼까요? 축구 경기를 한다. He playing football game. 예, 지금 그 부분이 안 되는데요. 좀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그는 영어 공부한 다음에 해볼게요. He studied English. 예, 지금 아무튼 토익 마치는 대로 기본 구문을 지금 하셔야 될 단계인데 저하고 스테이지 저기 말씀드렸죠. 1부터 30. 예. 그게 끝났으면 이런 문제들은 없었을 텐데요. 지금 전혀 안 익혀져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바로 답을 말씀드릴게요. He studied English죠. 예. 그러니까 3인칭 단수를 넣어서 말해보는 연습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S를 붙이는 걸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이해됩니까? He played soccer. He studied English. 예. 그러니까 뭐 삼신 단수에서 붙인다 이런 지식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아는데 뭐랄까 막상 하면 생각이 안 나요. 예, 그러니까 지식으로 안 문법은 전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문제에서 문장이나 듣기에서 나왔을 때 전혀 이상한 걸못 느낍니다. 왜냐면 이게 현재 같은 경우면 이렇게 되겠죠. Who는 여러 명이 아니라 한 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Who puts this box here죠. 현재형이었으면은 이해됩니까? 예. 그래가지고 요거는 자 우리가 안다는 개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탐식 단수 S 붙이는 거 이런 지식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문장이 나왔을 때 내가 어색하다는 걸 느끼려면은 그거를 반복적으로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토익 끝나고 7월 9일 이후에 그 문장 연습으로 어떤 건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그건 했었잖아요. Yes, I do. No, I don't 했었죠, 우리? 네, 그두개 정도. 네, 조금 하다 말았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 연습이 사실은 완전히 다 끝나야 됩니다. 그 스테이지 30까지 문장이 그런 게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한번 하고 나면 이상하다고 느끼는데요. 요 같은 경우도 Who put this box here? 과거인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예, 과거입니다. 왜냐면 현재가 되면은 뭐라고요? Who puts this box here? 가 되기 때문이죠. 오케이? 예. 오케이. 자, 열강 내서 침을 비오듯이 토해내고 있습니다. 예. 그 히드라리스크 수준이죠. 야, he's my manager. You can use them. Nancy did 했고요. 자, 중요한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Who put this box here? 과거입니다. 그래가지고 A 갈게요. 예, he도 안 되지만은 과거인데 지금 he's면 이 현재잖아요. 시제 불일치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he도 안 되고 시제 불일치도 안 됩니다. 정리됐습니까? 예, 이 되려면은 that 정도, that was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예, 그 다음 갈게요. Question 2. How was your meeting? Stop and go. Stop or go? 잠깐 다시. How was your meeting? 패스. 네. A. That was successful. Pass, stop or pass? 오케이. 자, 요건 어렵지 않죠? 요거는 앞부분 조금 어렵습니다. They were successful. They were successful. They were successful. 그거 그래가지고 성공적이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들은 이래가지고 이거는 맞지도 않은데요. They were 잘못 들어가지고 very로 들으신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들려요? They were successful. They were successful. 너무 짧으니까. 아. 그래가지고 못 알아들으셨으면은 이거를 A를 아리까리하면은 C에서 답을 했어야 되죠. 왜냐면은 B yesterday morning 아니죠? 오케이. C very 그렇게 듣기 전까지 그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예, 알았다. very good, I think. Day 1줄 바로 아셨습니까? 듣고? 처음에 들으실 때 Day 1줄 바로 아셨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 A. 네, 이렇게 내리라고 들을 수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 예. They were successful. They were 이렇게 가니까 사람들이 뭔지 몰라. 예, 뭐지? 뭐지? 벨인가? 예, C. Very good, I think. 확실하죠? 요거는 확실합니다. 요건 안 들릴 수가 없게 똑똑하게 해줬기 때문에 C로 가셨어야 됩니다. A를 못 알아들었다고 해도. 아시겠죠? 아리까리 못 알아듣는 거 있으면은 답이 확실한 게 있어. 그럼 그거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반대로 아리까리한 게한개 있고 나머지 두 개가 답이 아니야. 그럼 아리까리한 거 찍으면 되죠? 예. 제대로 못 알아듣는 거 하나인데 두 개는 답이 확실히 아니야. 예. 그럼 못 알아들은 거 답하면 그게 맞겠죠? 예. 이런 단순 사고조차 안 돼가지고 듣고도 저기 답 엉뚱한데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판단력의 문제죠. 이건 영어 실력이 아니고. 예.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 예. 자. 저 세상 살아가는데 조금 좀 머리를 써야 되겠죠. Next one. How? Yes, no. 쭉쭉 가고요. 문제 없습니다. Question number three. What would you like to have? 뭐 press 없어. 먹을래? 아니에요? 그렇죠. Good, good. Would you like to have? 먹고 싶냐고. Would you like to want? 원래요. Do you want 정도 되겠습니다. Do you want? Okay. Would you like? What do you want? 그렇죠. 그래가지고 What would you like to have? 그래가지고 요거를 왜뭐 What will you do? 혹은 What do you want?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Okay? 네. 예. 너는 뭐를 좋아하게 될것 같냐?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뭐예요? Want에 상당히 완곡한 고상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 고상. 예. 너뭘 원해? 보세요. 우리도 보세요.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 정도 직설적인 그 거예요? 원트잖아요. 예.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말이 짧으면 짧을수록. 예. 그 사람의 뭐예요? 말이 짧다는 건그 사람의 욕구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예. 그것도 그런 똑같잖아. 저하고 술 한잔 하실래요랑. 예. 예.
저거 함 할래요 하는 거랑 천지 차이잖아요. 그건 또 같은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우주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예. 네. 예, 네, 그래가지고, 예. 네. 이거, want though. Do you want to do that? 하면은, 예. 네. 이거 하고 싶냐? 예. 네. 하고 싶나? 이거 하고 싶나? 그 원하나? 이렇게 묻기보다는, 예. 네. 그런 거를 좋아하는 편이세요? 이렇게 하죠. 예. 네. 영화 좋아하세요. 예, 네, 요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오케이.